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부는 남자 여자분이 보내신 사연이에요? 맞습니다. 예, 오키 나오겠네요? 아까 20대 여자 톤 하셨죠? 네네. 네. 비교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해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매일 고문을 당하고 있는 여대생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부를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정말이지 저도 소음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문제는 윗집은 아니라는 거죠. 옆집도 아니라는 거죠. 밑에 집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예요? 바로 저희 집이에요. 바로 저희 집이에요. 저를 포함해 엄마와 남동생, 온 식구는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학으로 악기를 터득하고 있는 가족을 도와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아주 죽어요. 독학으로. 피리를 붑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 당장 멈추라고 한 뒤 쥐어맞고 싶지만 아빠라서 참아야만 해요. 아빠가 저희 아빠는 모든 악기를 독학으로 하고 계세요. 또 해요? 또 다른 악기 있어요? 일단 저희 집 모닝콜은 색소폰이에요. 몇 살에도 잡고 싶은데 아빠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는 한 번에 밀어낼 수 있는 배심이 필요하다며 하모니카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변이 나오신 거겠죠. 벌써 5년. 하모니카 단소 플룻. 단소도 있어. 펜 플룻, 색소폰. 그날 그날 꽂히는 악기를 다 독학, 음정, 박자 다 자기 마음대로. 악보도 없어요. 지금 온 식구는 뛰쳐나갈 태세예요. 조만간 아랫집, 윗집도 뛰쳐올라오고 뛰쳐내려올 태세.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정말 예민한데. 아니 한 가지 악기만 하면 실력이 이렇게 늘 텐데 여러 가지 악기.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면 이게 늘겠어. 세 분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뭐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층간소음 저도 겪고 있어요. 진짜? 네. 그 저희 윗집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새벽 3시에서 4시만 되면은 그때? 네? 딱 그때만? 그때 되면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소리가. 아니 3시에 화장실에서 뭐 이런 소리가 왜 나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이제 뭐 변을 보시면서 안 내려가시니까 발로 이렇게. 왜 그러시겠어요? 변호 씨는요? 좀 힘들어하는 게 눈 왔을 때 눈 밟는 소리를 잘. 아, 그게 싫어요? 네. 초천에 뽀드득뽀드득.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좀 막 이렇게 와서 막 눈 많이 왔을 때는 막 집 밖에 못 나갔던. 아, 그래요? 눈 밟는 뽀드득뽀드득 소리는 괜찮죠? 봄에 이제 눈 녹을 때 질척질척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너무 조금. 이거 색소폰 부진다는 얘기 하셔갖고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박인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 아, 신명을 굽게. 예, 예. 신명대. 제가 꿈이 색소폰 연주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산소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한테 꼭 연주해주고 싶다고. 산소에서. 싶다고. 아, 저 자식이 정말 아버지한테 멋진 곡을 들려주겠구나. 연습했나 보다. 딱 올라와서 인사하고 연주를 하는데. 홍당홍당을 거기서 부르고 자빠진 거예요. 아유, 박인원 잘 있나 모르겠다. 자, 뭐 증거사진 있습니다. 아버지가 때화장소를 안 가리고 어떤 악기를 부시는지 사진 좀 보여주시죠. 집이네. 식사 시간에. 아니, 부르시는데 가슴에 또 색소폰을 달고 계세요. 아니, 식사를 알리는 연주. 또 다른 사진 하나. 산소, 산소. 아, 산소네. 아, 뒤에서 플룻을 보고 계세요. 빨간 선글라스 끼시고. 아니, 이렇게 빨간... 보면은 그냥 좀 약간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낭만적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소리를 안 들어봤으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이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라고 사연 올려줘. 지금도 여기 색소폰을 딱 붙여놓기. 너무 웃기지. 막 불러가면 바로 부실 태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 우리 미남들이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 우비 씨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셨네. 수현 씨까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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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 우혁 씨, 그 수혁 씨 보니까 어때요? 현아. 목이 뜬나요? 너무 뜬나요? 너무 좋아서?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독학으로 이거를 그 많은 악기를 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악기를 두루두루 부는데, 그러니까 독학이니까 처음에는 되게 삑삑거리기만 하고 되게 죽는 줄 알았거든요. 부는 방법을 일단 처음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소리만 내려고. 어느 정도 부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평일에는 한 두세 시간 불고요. 집에서? 주말, 네. 퇴근하고 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씻지도 않고 바로 악기부터 이제 잡는 거예요. 주말에는 그러면? 주말에는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많이 분다. 아니. 그렇게 막 불어대면은 가족들이 정말 생활하기 불편하겠어요. TV를 보더라도. TV, 그렇지. TV 보고 드라마에 집중해야 되고 막 이런데. 특히 요즘에 수요일, 목요일, 아, 수목 예, 드라마. 말씀하시는 예, SBS 드라마죠? 예, 예. 드라마 보면 대사가 들리지도 않아서 무슨 그치, 내용인지도 그치. 모르겠고, 막, 뭐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TV에서 상큼한 아이돌들이 춤을 추는데 들리는 거는 베스다메 무토가 들리고. 집에서 이제 엄마나 동생을 부를 때도 그냥 보통 목소리를 부르면 안 들리니까 이제 집에서 집으로 전화도 한 적도 있어요. 아, 집안에 있으면서? 네. 야, 그럼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작년에 고3 동생이 있었는데. 아, 고3이? 네, 고3!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이제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길 염원을 담아서 불어준다고. 근데 계속 부은 거예요, 악기를. 염원은 무슨 이제 재수하고 있어. 재수하고 있대. 아니, 우리 쪽만 보지 말고 저쪽도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부담스러워, 경기증 나서. 아, 질문들 좀 해봐요. 네. 그러면 아버지 연주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적은 네? 없으신가요? 당황스러웠던 적은 네? 없으신가요? 어, 있어요. 어, 있어요. 어, 진심으로 어, 난... 있어요. 아니, 야, 우리랑 얘기할 때 너무 다르네. 어, 어, 있어요? 네, 어,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라면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색소폰을 또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라면 먹을 때?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 왜 들고 나왔냐면 레스토랑 분위기를 내주겠다면서 라면 먹는데 멋있다. 멋있다. 레스토랑 분위기. 한 번은 제 친구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또 불어준 적도 있더라고요. 전화를? 아, 근데 맞아요? 아버지가 그 친구 전화까지 어떻게 다 알아요? 팡 이런 게임 유행을 할 때 어, 친구가 하트를 이제 많이 보내주고 하니까 어, 어. 아버지도 보답의 의미로 어, 그리고 그걸 보답으로 색소폰 연주를 또 네 진짜 재미난 야 어, 아버님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왜 이렇게 많은 악기를 한 번에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또 이렇게 하시지 하모니카를 처음 고등학교에서 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악기가 하모니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플룻은 딸이 옛날에 불렀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끄집어내서 부르게 됐고 색소폰은 매형이 옛날에 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제가 접수를 해서 이제 부르게 아, 됐고요. 사신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끌어모으신 예, 예. 거구나. 그 다음에 팬플룻은 장모님한테 한 20만 원을 저기 달라 그래갖고 제가 장모님한테요? 장모님 팬플룻 살 테니까 20만 원만 주실래요? 이렇게 예,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요? 아, 단소는 이제 사업이 좀 어려울 때 완전 망하기 전이니까 그땐 샀죠, 단소는 제가. 망하기 직전에 단소를 사신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이제 음악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 위로가 그렇게 되세요? 하시면 할수록? 예, 위로가 되고 예,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표정이어서 예.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좀 이렇게 약간 비켜서 들고 앉아 계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창피해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 예, 창피해요. 어머님 어느 정도로 듣기가 좀 그러신 거예요? 아, 제가 좀 아파서 누워있으면 빨리 나야 된다고 마루에서 막 열심히 불어줘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더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삐져요 또. 공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버님 공부할 때 방해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진짜로? 공부를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제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번 쟤도 들어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아버님 실력. 하모니카부터 사실 목 벨트 저건 아니 잠깐만 사모님 네. 목 벨트 네? 이게 색소폰 원래 그 벨트가 아니고 이거 허리 벨트잖아요 끈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안 들고
또 목도 편한 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늘렸다 줄였다 이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아버님 근데 선글라스는 왜 끼시는 거예요? 민망해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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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모니카 연주. 예. 오 수잔나. 오 수잔나. 오 수잔나. 오! 오, 정도? 지금 밑에 층에서 뭐라 그래요? 밑에 층에서 뭐라 그래요? 오, 좋아요! 자, 먼저 단서 그 다음에 망하시기 전에 회사 망하기 그 전에 예, 제가 유일하게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제 본인 스스로 달래기 위해서 예, 예. 태평가 시작! 어머니 표정 좀 봐요. 어머니 표정. 어머니 표정 좀 봐요. 어머니 표정. 어머니 표정. 어머니 표정 좀 봐요. 어머니 표정 좀 봐요. 예. 니나노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버리네요. 예. 그래. 저도 아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니나노 올려야 돼. 니나노. 이게 저의 음악의. 음악세계. 제 음악의. 선생님의 음악세계라고 합니다. 뮤직월드. 이거는 플룻. 자, 플룻 가겠습니다. 뱃사메 무쳐. 뱃사메 무쳐.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 네. 같은 레퍼토리. 레퍼토리만 딱 정해져 있죠. 네, 그것만 계속. 예, 네, 그러면 넬라 판타지. 아버지 조금만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드디어 색소폰. 미담. 아, 색소폰으로 아리랑. 어, 색소폰으로 아리랑. 자, 진짜 박수 한번 다시 청해 들어볼게요. 이 지금 하는 게 이제 친구들하고 라면 먹을 때 불러줬던 네, 바로 그거죠. 몇 곡이에요? 정확하게? 대여섯 곡 정해진 것만 딱 그거만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넬라 판타지 태평가 아리랑 오수잔나 뱃사메 무쳐 아리랑 이렇게밖에 안 지금 우리가 다르게 다 해요? 그걸 이제 5-6년 동안 이제 5-6년 아니 근데 식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불만이 많아요? 아무래도 엄마가 뭐 이거 엄마가 어머니 표정이 이상해 안 계속 아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근데? 아버지 이제 선글라스 네? 벗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까지가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삑삑삑삑을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계속 불면서 안 벌었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지금 옆에 어머님께서 지금
와이프를 툭툭 치면서 뭐라 그러시는데? 저 우리 사위입니다. 예, 뭐라 그러신 거예요 방금? 저희 딸이요 너무 그거를 불만을 해서 저는 항상 너는 행복해 키워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도 표정이 어두워서 표정을 좀 밝게 하라고 지금 추구했습니다. 웃어. 네. 장모님은 연주하는 게 급족스러우신 거예요? 저희 사위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굉장히 음감이 뛰어나요. 이래서 음만 알면은 무슨 노래든지 아주 잘 불러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사위가.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에요. 아까 무슨 악기라고 그랬죠? 20만 원 뭐 말씀하시면서 장모님. 팬플에 이거 제가 사준 악기입니다. 팬플룻, 팬플룻. 팬플룻. 예. 그때 이것도 아주 잘 불러요. 사위가 진짜 어머니는 팬이세요. 불러주세요. 장모님 생신 때 불러줘. 장모님이 드렸던. 인생은 팬플룻. 미완성 한번 불러. 인생은 미완성. 예. 이진관 씨. 인생은 미완성. 아이 떨려서 안 돼. 예, 아 그래도 잘하셨네요. 확실히 이 선글라스 안 끼시니까 조금 떠시네요. 그래서 그런 거 본데요? 물론 연습하던 기간이 있어서 좀 듣기 싫었겠지만 저는 음악이 이제 밤마다 들리고 그러면 좀 뭐 화목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근데 이제 퇴근하자마자 와서 옷도 안 벗고 씻지도 않고 이제 엄마가 식사하라는데도 듣지도 않고 이제 차라리 더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악기만 불고 대화를 안 나누세요? 좀 잘 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이 사실 사업이 어려울 때 집에 오면은 참 가족들을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를 넉넉히 못 주니까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만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악기를 좀 만지면서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악기를 통해 자신을 힐링하셨군요. 그렇죠. 예. 앞으로 또 어떤 악기를 만약에 그다음 새로운 악기는 어떤 거라고 싶으세요? 집에 딸이 쓰다가 아니라 치다가 안 친 그 피아노가 있거든요. 어머니 표정이 흔들어져. 피아노가 있거든요. 어머니 표정이 흔들어져. 돌아가셨어. 마지막으로 따님이 아빠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네, 아빠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어서 악기로 위로를 받은 건데 이젠 딸이 그때 아빠가 처음 악기를 불기 시작했을 때 17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23살이나 됐으니까 같이 가족들하고 더 대화도 많이 나누고 혼자 악기로 푸는 시간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시끄러운 게 문제니까 늦게 불거나 드라마 볼 때는 안 불었으면 좋겠다. 부인 되시는 분도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세요. 네. 네.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고요.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악기로 해서 저희가 싫어한 건 미안했고요. 피아노랑 뭐 기타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또 딸한테 하고 싶은 말. 딸아 아빠의 음악 세계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계속 부실 것 같은데. 오래오래 사실 것 같은데 왜요? 아주 잘생기 계속 부셔서 폐활량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 아니 아버님 이 자리에서 장모님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모님만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잖아요. 예. 장모님이 없었으면은 저의 오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악기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악기들아, 우린 영원히 같이 가는 거야. 화이팅! 우리 우빈 씨부터. 일단 가족분들이 너무 화목해 보이셔가지고. 그건 그렇죠. 네,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그래도 조금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빈 씨 고민이다. 고민이다. 저도 일단 고민 많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아버지께서 피아노도 쳐주시고 플룻도 가르쳐주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면 추억이 되는데 너무 해주시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조금만 줄여주시면 예.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전자 악기들 있잖아요. 예. 이어폰을 사용해서 혼자서 칠 수 있는 그런 악기들도 있어요. 그런 악기들 아버지는 그런 거 하면 잠 안 주실 거, 안 주무실 것 같아요. 선글라스 끼고 편곡하시고 이제 막 난리 났다 이제 막 악기들아 가는 거야!
원맨 밴드로 데뷔하신다 이거죠. 고민이 우리 딸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공감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사, 삼, 이, 일, 그만. 오, 많이 눌렸어요 생각보다. 결과 보이십시오. 자, 초은현만은 133표인데요. 자, 1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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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